그래서 이게 제가 뭐 만약에 그렇게 케바케 뭐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 거면 이 방송을 나오면 안 되죠. 그렇죠. 뭐 여기가 제목이 또 일타강사니까 네. 일타강사는 항상 쪽집게처럼 뭔가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냥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기본적인 거를 잘하는 게 노화를 막는 겁니다. 맞아요. 근데 그 자리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매운 음식이 좋을 수도 있지만 외국인한테는 그게 힘들 수도 있잖아요. 그럼요. 그러니까 이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걸 일단 인식하는 게 1번이에요. 나를 위한 게 뭔지를 찾아야 된다. 거기에는 3대 요소가 있죠. 1번이 식사인 거고 2번이 운동인 거고 세 번째가 수면인 겁니다. 네. 이 세 가지를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영양은 사실 제일 좋은 건 배고플 때 먹는 겁니다. 세 끼가 좋다고 하지만 실제 꼭 세 끼가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. 누구한테는 간헐적 단식이 보약보다 좋습니다. 아, 그렇지. 누구한테는 간헐적 단식은 독이에요. 위나 십이지장 궤양 같은 게 있는 분들은 간헐적 단식이 내 몸에 좋다를 사다가 위에 빵꾸 나서 피토하면서 와요. 그럼 이게 좋은 걸까요?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내가 몸이 배고프다고 할 때만 먹잖아요. 그러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. 근데 과저 과잉이 문제야. 운동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하루에 30분 정도 적어도 이틀에 한 번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좋습니다. 수면은 적어도 6시간에서 8시간을 주무시는 게 좋고 양만큼 중요한 게 질이니만큼 그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또 해야 돼요. 첫 번째, 운동을 1시간 전에는 끝내야 돼요. 수면에 들어가기 전에. 식사는 2시간 전에 끝내도록 권고를 하고요. 스마트폰 같은 것들은 적어도 1시간 이전에 끝내야 되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조명이나 온도 같은 수면 환경이 중요합니다. 이 환경은 개별적으로 좀씩 달라요. 누구는 조금 높은 비계가 좋을 수도 있고 누구는 좀 낮은 게 좋을 수도 있고 누구는 뭐 거위털이 좋을 수도 있고 누구는 면이 좋을 수도 있고 이건 개별적인 겁니다. 근데 나의 수면을 위해서 필요한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.